네, 아이돌 중에서는 수많은 여자 아이돌이 있었잖아. 인기 많은 아이돌이 많이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 중에서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름만 말하면 정말 알 정도의 이세이의 수지가 있고 또 한 분 AOA의 설현이 있지 않나. 공교롭게도 2세대 아이돌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연예인이자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티아라 지연을 예전에 컨저링 미녀라고 했는데 살짝 무서운 미녀? 원한 있는 미녀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원한 풀린 지연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썬텐한 탕웨이의 느낌도 있어요. 탕웨이가 밖에서 많이 놀았는지 얼굴이 검은 듯한 이분이 이제 입간판 스타로 올라가 있잖아요. 한간에는 너무 주입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말도 많았는데 저는 그날 피지컬로는 설현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분이 화면상 이미지가 얼굴이 동그란 느낌이 있는데 딱 봐도 이쁨 플러스 아름다운 느낌까지 있고 피부톤은 구릿빛. 화면보다는 훨씬 더 구릿빛의 느낌입니다. 초코우유의 신우유를 살짝 탄 느낌? 근데 그게 이분의 피지컬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피부가 구릿빛이면은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인데 이분 얼굴하고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고 화면상의 눈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보면은 눈이 상당히 크고 어떠한 눈빛이냐면은 헤어진 남친 카톡 기다리는 그런 애잔한 눈빛? 이분이 클라우드 맥주 광고를 했는데 당당하게 걸어 나오면서 시선 집중되는 뭐 그런 느낌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괜찮은 연예인이 나오면은 막 환호성 지르는 것보다 얼굴이나 피지컬을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환호성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그랬던 느낌이고 얼굴이 동글동글한 느낌을 주는데 업대대하게 보이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얼굴 자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매력적으로 좀 보였던 것 같고 키는 추정으로 160 후반 정도로 보이고 이분이 몸매로 떴잖아요. 화면보다는 실제가 봤을 때가 훨씬 더 좋아요. 특히 중력을 정말 많이 거스리는 막 힙? 하늘에다 데모하는 힙?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하면은 딱 나오는 순간 얼굴 한 대, 피지컬 한 대, 걸어가는 거 한 대, 뭐 뒤태 한 대 계속 싸대기 연타. 그리고 앞에 분이 와 진짜다. 근데 그 진짜다라는 말이 우리가 같이 봤던 분들을 대변하는 말이지 않나. 성숙해지다 보니까 분위기까지 생겨서 배우 푸스도 상당히 좀 좋았던 분이었. 주변에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있나 평범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막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평범함의 기준이 어떤 건지 진짜 궁금해요. 예, 실물은 전혀 평범하지 않고 설현이 평범하면은 우리는 미생물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어디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제 주변에 몇 명 있는데 가서 보면은 설현이랑 비슷한 거라고는 눈두개, 코 하나, 입 그게 비슷해져. 예, 숫자가 같다는 거. 어딘가 이목구비가 모자라 보이는 설현은 많이 봤어도 요 분의 요 느낌까지는 못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설현 실물 영상을 올리면서 제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고 영상도 많이 봤고 예, 남자겠죠 대부분. 예, 그날 앞에 여성분들이 전부여서 환호성이나 이런 게 없는 것뿐이지 그날 남자분이 많았으면은 환호성이 장난 아니지 않았을까. 이분이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귀여우면서 섹시한 느낌에 얼굴은 순해 보이고 배치미까지 느껴지면서 눈빛 같은 경우는 전남친 카톡 기다리는 눈빛인데 또 연락하면은 당장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눈빛. 평범한 듯한데 절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외모. 남자들이 볼 때는 뭐 호불호가 없는 외모죠. 예.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이 더 리즈 시절이지 않나. 제가 연예인 실무룩이라 보면은 예전엔 남자의 시선과 이목구비 막 빡빡빡 이런 거를 많이 쳤는데 요새는 중성적인 느낌으로 바뀌었는지 여자의 시점으로도 봐서 제3의 목격자의 시점으로 연예인 실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지금 없습니다. 누가 어떤 스타일 좋냐고 물어보면은 전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제가 이번 공연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보게 되면은 더 좋은 후기가 나오지 않을까. 제 앞쪽에 어떤 여성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설현을 딱 나오는 순간 그 음성은 삭제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 아 씨발 몸매 장난 아니네. 제가 포토월이나 연예인 보는 거를 많이 다녀보니까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90% 이상인데 특이한 점이 발견했습니다.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젊은 여자 연예인들이 나오면은 환호성 안 지르고 눈빛들이 단점을 찾고 있는 듯한 눈빛? 뭐 화면이 좋냐 실물이 좋냐 이분은 실물이 훨씬 좋았던 연예인 이유가 얼굴 자체에 괴리감이 없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얼굴 피지컬은 화면보다 두 배로 훨씬 더 좋았던 느낌입니다. AOA 설현을 본 한주룩이는 정말 무대 한번 보고 싶네요.